네, 여기 무슨 과죠? 아, 저 경기대학교 외식조리학과입니다. 아, 경기대학교 외식조리학과. 네. 어쩐지 사이즈가 다른 중하고 틀려요. 저희는 차별화를 주기 때문에 맛으로 승부하고 또 이렇게 서비스로 승부하기 때문에 다른 기존의 뭐 경영이나 뭐 최대화는 달리 저희 외식조리학과 특성을 살려서 이렇게 주점 좀 크게 하고 있습니다. 네, 뭔가 좀 요리랑 관련된 거니까 안주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. 뭐 자신 있다 추천하는 메뉴 네 하나 가지 있다. 아, 저희 또 이제 주점장이 직접 뽑은 수육고기와 찹스테이크가 정말 잘 팔리고 맛있다고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. 아, 찹스테이크? 예, 예. 아, 진짜 틀리네요. 저도 여기 전산과 우리 경기대학교 지금 재학 중이거든요. 아, 예, 예. 그래서 우리 과지점에서 많이 먹었지만 아, 그런 안주는 듣도 처음이에요. 아, 우리 그러면은 여기 딱 주점을 하잖아요. 예, 예. 그러면은 굉장히 에피소드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. 아, 에피소드요? 그러니까 막 진상이다, 진상 손님 베스트 10 그중에 아. 하나 1위 하나만 말씀해주세요. 1위면 또 저희가 과 특성상 다른 과에 비해 서비스를 이렇게 많이 안 나간다는 인식이 있는데 저희 서비스 정말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올해부터. 근데 이제 소주 한 병이랑 짬뽕도 한 잔, 그러니까 안주 하나 소주 한 병 시켜놓고 막 5시간 있으시면서 서비스만 찾는 분도 정말 저는 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아, 그렇죠. 저도 예전에 호프집에서 알바한 적이 있었는데 아우 진상 중에 진상입니다. 아 그래요. 그러면 이 형분 매연을 딱 정말 괜찮은 손님, 멋있다는 손님. 아 정말 깔끔한 손님은 저희가 올해 또 이제 기부를 또 하고 있어요. 이렇게 아. 어려운 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먹을 것도 잘 드시고 많이도 드시면서 기부까지 해주신 정말 매너 좋은 분들도 많이 계셔서 아. 정말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. 오, 이런 거 뭐 이거 간단하게 뭐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아 이거는 저희가 이제 수익사업을 통해서 이런 주점 수익사업을 통해서 그 돈을 그냥 과 행사 이런 거에 쓰는 데만이 아니라 이제 어려운 이웃이나 이제 사랑 김치나누기나 뭐 여기 보시면은 또 우리 체육대학 경기대학교 체육대학 때 또 이렇게 아파서 이제 몸이 안 좋은 학생이 있었어요. 거기에 기부를 하고 또 이번에 또 종합체육관 최대 신축공사한테 또 기금을 전달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크업 위시라는 해외 봉사 단체와 연계를 해서 그 어느 정도 일정의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. 아, 대단합니다. 요즘 젊은 대학생들 정말 대단해요. 저는 이런 거 생각도 못했는데 아, 참 저도 같은 대학생이지만 부끄럽습니다. 아, 네. 네, 그래요. 그러면 수익의 일부는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럼 네. 나머지는 뭐 어떤 식으로 쓰는지? 나머지는 이제 과의 행사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동문인의 밤이나 동문 체육 대회 그 외에 뭐 짜잘한 행사에 그도 쓰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이제 주점 얘기했고요. 네, 이제 객관적인 아니 사생활 얘기 한번 해볼게요. 우리 근데 형님이 내가 아까부터 물어보시는데 너무 잘생겼어. 아니 회장에다가 막. 막 지적이고 막 이미지가 너무 잘생긴 거야. 여자친구 있어요? 네, 지금 있습니다. 아, 그렇죠. 없을 리가 없지. 이런데, 이 정도인데. 응. 네, 여자친구는 어디 있어요, 지금? 아, 여자친구는 저 CC가 아니고 저 아, 천안에서 그냥 아, 그래요?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여자친구. 네, 그럼 여자친구한테 우리가 또 영상편지 기회 드릴게요. 형님 특별하니까 내가 영상편지 기회 딱 짧게 드릴게요. 하고 싶은 말 네, 하세요. 일지야, 저 오빠가 주점하느라 연락 못하고 해서 많이 화난 거 정말 미안하고 오빠가 또 내일 끝나는 대로 바로 또 천안 내려갈 테니까 그때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자고. 오빠가 좀 미안하고 사랑한다. 아, 네.